여기. 당신 뭐야? 예전 종합검진에서 재검 받은 거 이거 왜 안 받아? 예, 그게 좀 이런 거 다 고가에 반영되는 거 알잖아, 응? 서류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 몰라? 죄송합니다. 첫째가 지금 몇 살이야? 예, 첫째가 이제 16학년. 나 당신 애들 돌잡이까지 다 본 사람이야. 솔직히 우리 업무 특성상 가정에 시간도 할애하는 소리 내가 못하겠어. 그런데 애비가 돼서 건강관리 안 하는 건 인정 못해. 열심히 일한다는 건 당신 자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재검 받고 다음 사업은 중동 아이템으로 큰 걸로 찾아봐. 이번엔 내가 정말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 잠깐. 이거 가져가. 야, 말린 장한테 내 바이오 주려고 사둔 거야. 같이 챙겨 먹어.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 아, 가져가. 아, 무거워.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여기 무련입니다. 아, 예. 예? 저 과장님. 됐어, 알았어, 미안해. 아, 진짜 식겁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부장님이 주신 거예요? 어, 이게 말린 장어인데. 나눠줄까? 됐어요. 그냥 다 드세요. 이거 드시기만 하세요. 예? 또 뭐, 예? 또 넷째 같이 마시고. 야! 오상씨! 야! 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이야, 오상식이! 싫다고, 싫다고 그렇게 내 속을 떨더니 넌! 영혼까지 다 갖다 바쳤구나, 어? 야, 아니, 어떻게 그래 부대표가 계약을 두 배나 하자는 거야? 응? 카드, 아, 카드 아직 받는 말 했지? 어? 그래. 어, 소고기. 오늘 소고기 사 먹어. 응? 야, 야, 오상식. 아,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 접대가 통했다는 거예요? 아니 문충희 대표가 그렇게 로맨티스트였어요? 뭐 그랬나 보지 뭐. 퇴근이나 하자. 잠깐만요, 고기는요? 안 돼, 나 오늘 짱어 먹어야 돼. 아, 전 그래. 내 책상 위에 그 문과놈 자료들 좀 추려서 좀 치워주고 가. 고기는요? 네. 아니, 그냥 카드라도 주고 가세요. 문충기의 아내가 회사의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약을 버리고 신념을 선택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실은 님도 보고 뽕도 따신 거군요. 외국계 회사다 보니 수평적인 분위기예요. 잔업은 없는 편이고요. 업무량은 개인이 조율하는 분위기예요. 아, 백희 씨의 다양한 경력을 마음에 들어 하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원하는 부서에 배치 가능한가요? 아마도요. 그 친구는 성급하네. 우린 인력 충원 언제 해준대요? 아니 부장님이 중동 전문가라다가 딱 붙여준다고 했다면서요? 보내주실 거야. 곧 온대. 누가 온대요? 몰라.
그거 어때요? 몰라. 역시 빠릿빠릿하게 일하려면 아무래도 대리급이지. 과장님, 누가 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안영이. 애초에 안영이가 왔었어야 하는데, 안영이가. 저는 일단 그... 고! 고! 부과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한참이네.